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법적인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았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금융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DLF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 피해를 봤었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나서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2011년도 이제 7월쯤에 박선숙 의원안으로 최초로 이제 발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 2020년도 3월 15일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공포로 해서 2020년 3월 25일 날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법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었습니다. 규제가 되었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면 은행법, 보험회사면 보험법, 그다음에 대부 관련된 법이면 이제 대부업법에 관련돼서 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일적으로 뭔가를 규제하는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아서 각 법률에 있는 뭐 은행이면 은행법, 보험이면 보험법 등 개별적인 금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통일적인 기능과 통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에서는 동일 기능과 동일 규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각 법에 이제 산재되어 있었던 판매 규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통합적으로 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